여자랑 나왔어요. 붙어주세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장어 먹으면 의심스러워. 하여튼 어때요, 느낌이? 모텔 갈것 같아요?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네요. 저도 내려갔어요. 첫날에 모든 증거가 다 나왔는데 모텔을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시더라고요. 쓰리썸이라고. 완전 이거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모텔 말고 차 안에서 하시는 경우 있어요. 어디에 가야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나요? 저기 보인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레드 탐정 대표 추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계기가 원래 뭐 다른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만을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지 않듯이 저도 딱 한 가지만의 이유는 아닌데 예전에 경찰 준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인데 의뢰인분들이랑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함을 막 그때 알았어요. 그런 일에 처했을 때 막상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힘든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탐정? 탐정이 무슨 일하는 게 탐정이에요? 막 뭐 흥신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맞다고 그냥. 그 의미가 보통 이제 그 흥신소 하셨던 분들이 탐정 명칭을 이용을 하시고 계시니까.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오자마자 현장에 나가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의뢰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오늘 사건도 네, 외도 사건이고요. 이제 의뢰인은 여자분이시고 이제 남편분의 외도가 좀 의심된다는 그런 사건이고 이분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팀원 한 명 더 있거든요. 저는 이제 차량, 그 팀원은 도보 해서 이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외도 사건 말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가장 많은 게 외도 사건이고요. 간혹 첫사랑 찾기라든지 이제 양육권 찾으려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 그런 사건들이 간혹 들어옵니다. 혹시 이 탐정일 시작할 때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탐정 자격증이 있긴 한데 민간 자격증이어가지고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뭐 탐정 자격증이 필요하다, 탐정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런 루트나 어떻게 따면 되는지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차리기 전에 네.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다른 회사에서 저는 일을 하다가 제가 혼자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나와서 이제 하고 있어요. 는 혹시 월급이 얼마나 됐나요? 급여는 최고 많이 수령했을 때는 900 정도 됐었어요. 900만 원이요? 네. 일을 거의 뭐 하루도 안 쉬고 해야 그 정도 벌 수 있어요. 지금은 더 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분 밑에서 일할 때보다는 조금 더 벌게 되었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뭐 이런 날에 보도 사건을 맡게 되면 보도 도보 사건을 맡으면 비 오는데도 따라가나요? 비 오는데도 따라가야 되고 좀 많이 힘들죠. 날씨가 궂으면. 네. 어떤 게 가장 힘드나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대상자가 노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네, 앵글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건을 나갈 때 차는 여러 대가 있나요? 네, 차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가 두 대 이상 있어야 되고 도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이렇게 기본으로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건 나와서 뭐 증거를 잡고 의뢰인한테 넘겨주고 어떻게 끝나나요? 의뢰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증거만 전달해드리고 만약에 이혼 소송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이혼을 하실 거고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상간자 소송을 하실 거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할 거다 하시면은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1년 이상 한 사건이 있어요. 1년이요? 네. 그분은 좀 약간 의심이셨는데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했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의뢰를 하신 거구나.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의뢰인한테는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장소에 이렇게 도착했다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의뢰인한테 도착했다고. 지금 여성 탐정분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생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온 곳은 회사인데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건가요? 오피스 와이프가 많긴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오피스 와이프는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외도 상대가 같은 회사 직원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 외도하면 주로 어떤 분을 만나나요?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본인이 대표이신 경우는 거의 이제 여직원들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권력 있고.
많고 돈 많고.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 주로 어떤 분이랑 외도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상대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본인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상사나 회사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이랑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 앞에 저분이 도보로 이동하시는 직원이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나가는 일반인 같아요. 저희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튀면 안 되는 거. 저도 오늘 어떻게 입고 와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잘 입고 왔나요? 네, 너무 훌륭해요. 네, 최대한 안 보이게. 네, 맞아요. 네, 계속 비 와서 그런지 하수구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데 이 냄새 맡고 막 4시간씩 5시간씩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기다림 끝에 셔터 한 방에 증거를 딱 채집하면 그럼요. 이 일에 약간 묘미랄까. 그러면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은 볼까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 차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좀 애매한 거 같고 지금 대기할 때 있는 거 혹시나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기는 두 군데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출입구 이런 거 파악하고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통 2인 1조로 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두 명이 한 팀이고 이제 출입구가 많거나 더 노선이 다양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요. 저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직원분이 네. 남성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가 남자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추적을 했을 때 좀 더 의심을 덜 하니까 좀 편한 장점이 있죠. 우리 대상자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여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의심이어가지고 오늘 의상 정보가 그리고 배낭 같은 거를 아침에 메고 나갔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 네. 지금은 그렇게 막 춥진 않지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대기 장소가 없으면 그냥 밖에서 몇 시간씩 떨면서 대기를 해야 돼요. 미리 와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차 혹시 썬팅이 다 돼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차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썬팅을 좀 진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비가 오네요 오늘. 근무 환경이 오늘은 척박하네요. 네, 많이 열악하죠. 네, 주로 불륜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장소는 이제 뭐 불륜들이라고 일반 커플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드라이브하면서 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고 뭐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텔을 꼭 가죠. 네. 들어갈 때 잘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네, 사건 첫날은 와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저도 이 곳이 처음이고 이 대상자를 처음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 좀 바빠요. 제가 지금 계속 업무를 봐야 돼가지고 대답은 드리는데 혹시라도 좀 약간 뭐 성의 없어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옆에서 인터뷰할 테니까 계속 네. 업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일하실 때 네. 주차비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6만 원씩 나오고 그래요. 혹시 뭐 모텔 말고 다른 성관계 장소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전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원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당해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을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파손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당의 자력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모텔 말고 차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 안에서 하면 보통 뭐 흔들리거나 이래서 주변에서 다 알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성질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뭐지? 관음증이라 그래야 되나? 오히려 약간 그런 걸 더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딜 가야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나요? 그 제가 공원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약간 성지였나 봐요. 네. 그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막 나와요. 어디에서 있었는지 분명히 다 그냥 주차된 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갔던 데는 공원이었어요. 저 거기 알아요. 역시. 그렇게 차에서 성관계 하고 있을 때 체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의뢰인은 그 차량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뢰인이 현장에 와서 바로 문을 열고 체증을 했죠. 제가 직접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의뢰인이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수집한 증거를 의뢰인한테 이렇게 보내줬을 때 네. 바로 의뢰인이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면서 바로 추궁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이제 먼저 여쭤보죠. 저희한테 의뢰 맡기시게 되시면은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셔야 되시는데 가능하시겠냐, 혹시 그게 힘드시면은 나중에 증거 체증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날 USB에 담아서 다 드리겠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 이 영상 받아보고 너무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네. 의뢰인이 배우자분한테 그렇게 바로 증거를 보내는 경우에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차에서 대상자를 찍어서 의뢰인한테 보내줬고 의뢰인이 그걸 대상자한테 보냈을 때 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아, 저 차 안에서 찍었구나. 이제 그런 식이 되면은 대상자가 차로 오겠죠. 안에 사람이 있는지. 네가 찍었지? 그렇게 그런 적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동료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허탈할 뿐만 아니고 저희가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일 하시면 네. 보복당할까봐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 초반에는 집에 갈 때 일부러 따라 붙는 차가 있는지 막 돌아서 가기도 하고 막 차 밑에도 한 번씩 보고 막 그랬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맞아요. 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대표님 저분이에요? 네. 저분이요? 지금? 네. 잠깐 갈게요. 어우, 무서워가지고 카메라를. 이럴 때 약간 태연하게 할 수 있는 대범함과 센스가 필요하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분 퇴근할 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의뢰인 주의를 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셨는데 뭐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려고 자꾸 연락을 해서 뭔가를 묻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시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걸리시면은 보통 어떻게들 반응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발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려 화를 내고 뭐야 막 이렇게 몸싸움 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쌍팍 다 한다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 쓰고 다시 안 만나겠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그렇게 되죠. 그래놓고 또 만나요. 3번 소송하신 분 봤어요. 같은 분이랑 계속해서 바람을 펴가지고. 혹시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냥 이혼을 하고 만나지. 그렇게까지 할 거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언제 쉬나요? 일 없을 때. 사건 없는 날이 쉬는 날. 지금 호황기인가요? 요새 좀 약간 사건 많이 들어와요. 명절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번 달은 네. 얼마나 벌었어요? 1,000만 원 이상?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편차가 좀 네. 있다 보니까 잘 되는 달은 또 잘 되고 또 안 되는 달은 안 되고 계속 저 문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대상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저 문만 하염없이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대기해본 적은 얼마나 돼요? 10시간 이상도 해본 것 같아요. 의뢰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의뢰인이 원하면은 뭐 원하시는 만큼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이쪽 사건 끝나고 다음 사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늦게 끝나고 일찍 시작하면은 잠도 못 자고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제 사건이 이어지는 거는 끝나지 않고. 직원 몇 명이에요? 4명이서 같이 일해요. 배우자들이 어떨 때 바람을 피나요? 이렇게 육체적인 욕구 해소만을 위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정에서 정신적인 관계든 육체적인 관계든 다 충족이 되면 밖에 넣어서 뭐 할 이유가 없죠. 집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밖에 나와서 외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체적인 관계든 정신적인 관계든 간에 본인의 결핍을 밖에 나와서 찾는 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본능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하고 싶고 예쁜 멋있는 이성을 보면은 관심이 생기고 그 본능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본능이니까 해도 되냐? 뭐 물론 그건 아니죠. 개, 돼지 그런 동물이랑 인간이 다른 이유가 똑같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지만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짐승이냐로 나뉘니까 자기를 제어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가는 순간 짐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찍어서 의뢰인분한테 찍는 거를 다 보내지는 않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 건물에서 나와서 방향은요? 좌측으로 약간 오르막길 맞죠?
저기 있다. 지금 대상자를 네.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브리핑 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언제 뭘 타고 이동할지 모르니까 항상 차량이 주변을 맴돌면서 언제든지 우리 직원을 픽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숨 막히네요.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데 네. 그 대상자분이 눈치채지는 않을까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은 차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지나가는 차는. 아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설마 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따라다녀도. 근데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많이 해요. 계속 직하고 있나요? 집까지 걸어갈 생각인가? 그 집이랑 노선이 같죠? 맞아요. 원래는 시험 패턴이 집에 들어가다가 밥을 먹고 다시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요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또 다른 직원도 있었어요. 올라가 봤어요? 저기 보인다. 건너죠 지금.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대단하네요. 이쪽으로 갔어요. 제가 만약에 의뢰인이었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보내주는 걸 굉장한 신뢰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맡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믿고 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맡기시는 분 계세요. 왜죠? 집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다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이렇게 받아보는 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쪽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거리 두고 간대요. 긴장돼요. 대표님. 그쵸. 저는 일하는데도 매번 긴장돼요. 왜냐면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좀 지켜볼까? 그럼 일단 타요. 지금 보이니까. 지금 누구 기다리는 것 같나요? 살짝 만들다가 핸드폰 보고 여기를 자주 와봤거나 저런데 바로 그냥 가서 앉는 게 좀 익숙해 보여서 뭐 준비를 하고 나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아예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티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티투가 뭐 내연녀. 네 타겟. 아 멋지네요. 음어 같아요. 아 의뢰인은 C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게 길 가면서 통화할 때 뭐 의뢰인이 대상자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이상하니까. 혹시 대상자가 술집으로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술을 먹나요? 간혹 이제 그 남자 직원들이 그럴 때는 또 되게 뭐랄까 열정적이에요. 아 이건 꼭 들어가서 채증을 해야 된다. 지금 대상자가 술집에 있으니 나도 저기 가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겠다. 그 전에는 막 그렇게 하면 뭐 지금 위험하고 노출이 될 것 같고 막 그러더니 그럴 때는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진짜 그런 술집은 정말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체증이 또 어려우니까. 지금 뭐 이렇게 추적하다가 네. 성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그런 적 있어요. 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막 호빠 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도 있었나요? 그런 현장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찍으면서 의뢰인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들어갔다. 이제 자기 와이프가 바람난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의뢰를 맡겨가지고 붙었는데 그렇게 호파를 주구장창 갔어요. 돈도 엄청 많이 쓰고 그 가정주부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생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씀씀이가 너무 커지고 막 외박도 자주 하고 그래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호파에 가가지고 남자들을 만나고 돈을 쓰는 거였어요. 어디 호파였나요? 그 영등포에 있는 호빠였는데요. 대놓고 뭐 호스트바라고 써놓고 뭐 술집이라고 써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으슥한 주차장으로 들어가길래 여기는 왜 들어가지 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철문 같은 게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그 거기가 호빠인 줄 알았던 것도 선수들이라고 하죠. 차량이 스타렉스가 와가지고 쭈루룩 선수 입장했다가 이제 초이스 안 되면 다시 또 쭈루룩 나오고 다음 차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호빠 그런 데는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꽤 나간다 하더라고요. 뭐 한 번씩 쓸 때마다 100 이상씩 쓰고 온다고. 바람을 피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제 돈 있으나 없으나 바람은 피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잘 발견했나요? 네. 저 해용해 주실 건가요? 완전 베스트. 대상자 확인됐어요? 횡단보도 방향은요?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행하던 방향? 장어? 수상해 장어. 그 장어집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안 놓치고 잘 붙으셨나봐요 직원분이. 그러니까요. 장어집을 들어갔나요? 네 장어집을 들어갔대요. 수상해. 전에 그 사건 들어갔는데 그 대상자는 저녁마다 장어를 먹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장어집에 자리 잡았다고 브리핑 받으신 건가요? 맞죠. 지금 대상자가 있는 가게로 향하는 중. 네, 그리고 대기할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목에 타투가 있던데 혹시 의미가 있나요? 결이 되고 싶은. 대성하고 싶으신. 네, 그렇죠. 예뻐서 했어요. 여자분이랑 같이 있나요? 대박. 여자랑 나왔어요. T2 붙어주세요. 저 차 빼가지고 갈게요. 오늘 첫날인데 그냥 다 나와버렸어.
있을까 했는데 있네. 우리는 T1을 일단 보는 걸로 하죠. 제가 찍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여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방어집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요. 손잡고 가고 있나요? 팔짱을 끼다 말다. 팔짱을 끼다 말다 하면 정황상 불륜이 확실하네요. 맞죠. 왜 장어를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장어 먹으면 의심스러워. 하여튼 아 여기 네, 가고 계시네요. 맞죠. 손잡고 있는 거 지금 저랑 5시간째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지금은 또 안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내가 찍을 때는 안 잡고 있었어. 얼굴이 나올 때는. 직원분은 진짜 엄청 꾸준히 잘 프로시네요. 프로. 프로죠. 좋은 게 살찔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쭉쭉 빠지잖아요. 걸어가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나 봐.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약간 근거리에 사는 걸로 추정해요. 맞아요. 그냥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어때요 느낌이? 모텔 갈 것 같아요? 국내에서 둘이 같이 있다가 C한테 걸렸어요. 그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처방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두 알이 없어졌고 집 근처에 오니까 마스크를 다시 쓰는구나. 걸려들었어. 의식은 안 해요? 다행이다. 이제 집에 가까이 오니까 킨십을 안 해요. 아까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제 집 가까이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밥 먹고 걸어가는 것만으로 뭔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나요? 손을 잡고 가는 스킨십하는 장면이 있으면 그거 증거가 돼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 뒤에 지금 따라가고 계신 직원분이 네. 혹시 뒤에서 찍은 건 증거가 안 되나요? 얼굴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제가 얼굴 나오게 찍은 거랑 뒤에서 스킨십 하면서 찍은 거랑 하면은 의상이나 다 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증거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둘이 헤어졌대요. 저희는 이제 T2를 딸게요. 그러면은 애연녀 정보도 같이 의뢰인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상간자 소송 하시면 되세요. 그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두 가지 정보를 아시면 되시는데요. 뭐 이름,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네, 이렇게 정보들 중에서 두 가지 아시면 되세요. 집 호수까지 딸 수 있으면 딱 따볼게요. 신욕기 꼭그골목층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거의 직원분이랑 실시간으로 계속 통화하면서 이렇게 상황 주고받네요. 제가 이제 계속 놓치지 않고 붙을 수 있으니까. 저기 집 근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지극히 평범하시네요. 맞아요. 상간녀가 다 예쁠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원분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졌네요. 아, 이거 들어갔어요. 저도 내려갈게요. 아, 네. 첫날에 모든 증거가 다 나왔네. 상간자 정보까지 싹 다. 이렇게 그 상간녀가 누군지까지 밝혀서 의뢰인한테 드리면 거기까지가 딱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뭐 법률 상담 원하시면은 저희 연계되어 있는 로펌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8시 25분인데 거의 한 6시간 동안 계속 쫓아다녔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모든 증거가 나왔고 정보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그냥 개운합니다.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다음에는 오늘 해증한 증거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 증거를 더욱더 보강할 만한 추가 증거를 찾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USB에 담아서 예쁘게 드립니다. 이런 의뢰 받은 것 중에 유명인도 있었나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네, 있어요. 누구요? 그거는 이제 의뢰인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연예인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나올 만한 유명 뭐 기업인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대표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약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분이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텔을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시더라고요. 혹시 그 쓰리썸이라고 집단 관계로 할까요? 집단 관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말로만 듣던 집단 관계인가.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뭐 집단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그 배우자분한테 두 분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두 분 다 상간자 소송을 하셨죠.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죠. 대상자가 여자였고 의뢰인이 남자였는데요. 본인 친구랑 와이프랑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런 의뢰를 주셔가지고 사건에 들어갔는데 진짜 남편의 동창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결혼식 때 사회를 봐줬어요. 그 친구가. 세상에. 결혼식 때 잘 살라고 사회를 봐줘놓고 그걸 그냥 깨버렸네. 완전 이거 동물의 왕국 아니에요? 친구랑 와이프랑 바람이 난 거예요. 응. 정말 이 일을 해보면은 인간이 어디까지인가. 대표님은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신건강에
좀 해로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면서 많이 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불순한 마음을 마음의 양식으로.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본다고 해서 그대로 하거나 뭐 영향을 많이 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현실이지만 드라마 보듯이 덤덤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멘탈 관리가.